아이스테르 테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전동 킥보드인데요. 요즘 길거리를 보다 보면은 공유 킥보드라든지 본인 자가 킥보드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헝가리에서 생활하면서 전동 킥보드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자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홀딩이 간편하고 휴대성이 좋은 킥보드. 두 번째, 가격이 동급 성능에 비해서 저렴한 킥보드. 세 번째, 예쁜 디자인의 킥보드. 네 번째, 최대 주행 거리가 20km 이상이면서 맥스 스피드가 25km 정도 나오는 킥보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오카이라는 회사의 네온 ES10이라는 모델이고요. 오카이? 전동 킥보드 회사 중에서 오카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가성비 킥보드를 찾고 계시다면은 오늘 리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불량인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자, 하이 모드는 최고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요. 한번 누르면 라이트가 켜지고요. 네, 보이죠? 한번 누르면 라이트가 꺼지고요.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 두 번 눌러주면, 자, 에코 모드. 에코 모드는 5km로 달릴 수 있는 조성 모드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두 번 눌러볼게요. 로우 모드는 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조성 모드입니다. 다시 두 번 누르면, 네, 하이 모드로 돌아왔죠. 전원은 길게 누르면은 꺼집니다.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네요. The service description and warranty 카드랍니다, 이거. 한국어 설명서도 있습니다. 끝부분에. 대박이죠? QR코드를 스캔해서 앱에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찾을 수도 있대. 어플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충전을 해봅니다. 다시.
오케이, 바람 났다. 이건 기본적인 안내도 나오네요. 컨티뉴. 배터리 상황도 알 수 있죠. 차징 중이라고. 락도 걸 수가 있네요. 언락. 헤드라이트 온, 헤드라이트 오프. 세이프티 라이트. 가슴에. 커스텀 컬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라이더 모드. 계기판. 기능들이 많네요. 제가 아까 라이트를 보라색으로 바꿨는데 실제로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전체 그냥 불이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물결처럼 흐르는 거, 그 다음에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이 스타일을 선호했고,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꿨습니다. 앱이 좋네요. 자, 그리고 NFC 키카드라는 것도 있어요. 과예. 자, 터치 해볼게요. 와우! 터치만으로 전원이 켜졌고요. 터치만으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네, 저도 이 오카이 킥보드를 이제 50km 정도 타봤어요. 네. 네, 킥보드 주행 성능에 관련된 리뷰는 언박싱보다는 좀 제가 주행을 하고 난 다음에 리뷰를 남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 달 가까이 좀 킥보드를 기회가 나는 대로 타봤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카이 킥보드의 장점은 깔끔한 디스플레이, 그리고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네, 제가 원래 염두에 두고 있던 킥보드가 샤오미 미지아 킥보드와 오카이 킥보드를 둘 중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동급 대비 오카이 킥보드가 가격이 저렴했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구매를 했을 때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 핸들 부분을 보시면은 프레임이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을 갔을 경우에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손목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 샤오미 킥보드도 여기 헝가리 와서 중고로 구매를 해서 타봤었는데 훨씬 더 지면의 충격이 손목으로 전달이 덜 됐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탄탄하더라. 샤오미 제품에 비해서 좀 더 굵었다. 프레임이, 킥보드 넥 부분이 굉장히 굵고 생각보다 핸들에 안정감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아마 이 디스플레이, 이 LED 때문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샤오미 킥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 LED가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라이트만 붙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LED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굉장히, 특히나 흰색을 구매했을 때 더더욱이나 이 킥보드가 좀 더 고급져 보이고 심플하지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했다. 네, 그리고 핸드폰 어플과 연동을 해서 뭐, 네, LED 컬러를 뭐 자유자재로 원하는 커스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락 모드가 있어요. 락 모드를 하게 되면 아마 수동으로 끌고 갔을 때 조금 킥보드가 잘 움직이지 않는 더딘,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린 건 아니지만 도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인데, 사실 저는 얘는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좋긴 하나, 있어도 크게 장점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 어차피 도난 방지를 위해서 자전거 주차하는 쪽에 걸어서 두니까. 또한 충전 잭을 꼽는 곳이 이렇게 샤오미 같은 경우는 고무로 이렇게 대충 붙어 있는데 얘는 되게 심플하지만 잘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옛날 킥보드 보면 여기 잭 부분이 3핀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샤오미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냥 1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삼각형 모양의 3핀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쉽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 네, 오카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터치하면은 전원이 켜지고 또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꺼지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전원 켜지는 것도 길게 눌러야지 켜졌으면 좋겠어요. 실수로 이걸 터치를 했을 때 전원이 켜져 버리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적도 있었거든요.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싱글 브레이크인 반면에 뭐 짱짱하게 잘 잡아줍니다. 물론 약간 밀리는 감도 있긴 한데 전 또 반대로 너무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브레이크 꽉 잡았을 때 뒷바퀴가 들리도록 서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킥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나 더 짱짱하게 조여있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기본 세팅된 브레이크를 잡아봤을 때 뭐 나쁘지 않았다. 아, 그리고 말씀 못 드린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샤오미 킥보드를 구매하고 있는 제 동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발판이 좀 더 길었다는 거.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발판이 넓기 때문에 굳이 뒷바퀴 쪽에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서 할 필요까지 없이 양발이 다 이 발판 위에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카이 네온 라이트의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실제 주행 거리가 스펙상에 나와 있는 것보다 짧았다. 짧게는 15km, 많게는 20km까지가 하이 스피드로 내내 주행을 했을 때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가. 이거는 제 동료도 같은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같이 라이딩을 나가본 결과입니다. 너무 표기되어 있는 스펙만을 믿고 실주행 거리가 그 정도일 거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60% 충전해놓은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0%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샤오미 킥보드보다 비슷한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그렇게 좋은 배터리를 쓰는 것 같진 않다. 개인적인 이 제품의 하자일 수도 있지만 킥보드가 그렇게 쉽게 빨리 방전이 되나? 물론 충전 후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배터리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S 문제. 헝가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헝가리 내에 정식 AS 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카이가.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도 나라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서비스 센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유럽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티가 있다 한들 이거를 뭐 어떻게 수리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킥보드를 수리하는 곳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치명적이기도 하다. AS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AS 센터가 없기 때문에 사리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제 내피셜이라서 의견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렸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하시면서 가까운 거리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굳이 공유 킥보드 혹은 대중교통보다는 킥보드 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교통수단으로는 추천드릴 수 있지 않나? 어느 제품이든지 본인한테 맞는 스펙만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오칼? 오케이? 네, 이렇게 저의 헝가리 생활의 다리가 되어준 오카이 네온 라이트 리뷰를 제가 생각하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제 주관에서 나오는 거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품을 냉철하게 리뷰하는 대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박!